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이 시간에는 꽃모양이 흡사 옛날에 사용했던 초롱을 닮았다고 이름 붙여진 초롱꽃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초롱꽃의 특징, 분식 방법과 꽃밭에 피어있는 초롱꽃의 색깔별 종류를 구경하겠습니다. 초롱이란 촛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끝에 천 같은 것을 씌운 것으로, 즉 바람막이 등이죠. 이 꽃의 모양이 옛날 가로등이나 후레쉬 불도 없을 때 밤길을 갈 때 길을 밝혀주는 바람막이 등인 초롱을 닮았다 하여 초롱꽃이라 이름을 붙였답니다. 가끔 TV 사극에서 등장하는 자주색이나 보라색 계통의 초롱을 청사초롱이라 알고 있죠. 서양에서는 종 모양의 꽃이라고 종꽃, 즉 벨플라워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약초명인 풍령초 또는 식용으로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하여 모시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초롱꽃은 우리나라만의 특산품 야생화이면서 전통 야생화이자 이름도 아주 독창적이고 시골 마을 담장 밑이나 산이나 계곡 등에 야생화로 자생하는 꽃으로 우리의 정서가 깊숙이 스며 있는 꽃이죠. 초롱꽃은 초롱꽃과의 여러 살이 식물 야생화이면서 관상용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숙한 꽃입니다. 남부와 중북부 지역의 산에 자생하는 야생화로서 양지 혹은 방그늘의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초롱꽃은 특이하게 생긴 꽃 모양과 아래를 보고 핀 꽃의 자태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꽃이죠. 초롱꽃의 개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심어진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5월에서 9월에 핍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는 이상기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해와 꽃피는 시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봤습니다. 꽃밭에는 섬초롱꽃, 즉 흰섬초롱꽃과 자주섬초롱꽃, 그리고 청강초롱꽃 등 세 종류가 있는데 매년 비슷한 시기에 피어서 영상을 함께 찍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종류별로 피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먼저 핀 꽃이 청강초롱꽃입니다. 이건 역시 심어진 장소에 따라 조금씩 피는 시기가 달랐지만 5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했죠. 네. 청강초롱꽃은 야생화가 아니고 온해종으로 개량된 초롱꽃입니다. 꽃잎이 처져서 내려오다가 꽃이 살짝 들려서 보기에 약간의 생동감이 있어 보이죠. 열매는 삭과로 9월경에 익지만 분식은 종자 분식이 안 됩니다. 포기 나눔과 땅속 줄이기로 합니다. 다음에 핀 꽃이 섬초롱꽃과 자주섬초롱꽃인데 자주섬초롱꽃이 5월 중순경부터 피었고 섬초롱꽃은 5월 20일이 지나서부터 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섬초롱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흰섬초롱꽃과 자주섬초롱꽃, 두 가지가 있죠. 참고로 식물 이름 앞에 섬자가 붙은 것은 울릉도가 원산지이거나 울릉도 특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섬초롱꽃과 자주섬초롱꽃 역시 울릉도가 원산지죠. 흰색 바탕에 자잘한 반점이 있는 것을
흰섬 초롱꽃이라고 하고 꽃이 연한 자주빛인 것을 자주섬 초롱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주섬 초롱꽃을 더 좋아합니다. 좀 기티가 나고 이쁘죠. 울릉도 바닷가 해안길에 서식하며 척박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특별히 토양을 가리지는 않습니다만 양이 바른 곳이나 방그늘이 지고 서늘한 곳, 물빠짐이 좋은 양토나 사양토에서 잘 자랍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흰섬 초롱꽃입니다. 심어진 장소와 생육 조건에 따라 꽃 색깔이 희고 덜 흰 것과 반점의 많고 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양하죠, 그러니까. 초롱꽃은 백화 초롱꽃 또는 흰 초롱꽃이라고 하는데 초롱꽃의 기본종으로서 설악산 옥녀폭포 근처에 많이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입니다. 순백의 하얀색 꽃으로 신비로움과 오묘함을 자아내는 꽃이죠. 그런데 지난해에 꽃밭에 흰 초롱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어복하셨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올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초롱꽃의 번식은 주로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합니다. 열매는 삭과로서 씨앗을 받아 바로 파종하면 되는데 씨앗은 아주 자잘한 것이 매우 많이 들어있어서 씨앗으로 번식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냥 두어버리죠. 또 다른 번식 방법으로 가을 또는 봄에 새순이 아주 어릴 때 포기 나누기로 번식해도 됩니다. 번식력이 좋아서 심은 자리 주변에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 생활 도구였던 초롱을 비유해 독창적인 이름을 붙인 초롱꽃. 초롱꽃에 대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이어 우리나라 초롱꽃이 아닌 유럽 초롱꽃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